그럼 이제 진짜 우리의 소리를 들어볼까요? 네, 퓨전 국악부의 무대를 다 함께 보시죠! 아씨! 아! 아, 수능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, 씨! 아, 짜증나, 씨! 문자 왔쇼! 문자 왔쇼! 문자 왔쇼! 아, 짜증나!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간절히 너무나도 바랬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
신부님. 신부님, 저 너무 힘들어요.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. 괜찮아. 넌 할 수 있어. 너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. 지금부터 신부님과 수녀님의 노래를 들어봐. 세상에는 우리들보다 힘들어하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.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바칩니다. 힘내라 얘들아.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걸. 네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.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. 뭘 잘못했지?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진 않아. 내일도 모레. 하지만 그렇지 않아. 저는 안아 주어진 대로 하면 어떡해. 내가 포기할 텐가.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.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. 기죽지 마라. 그리고 우릴 받아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.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.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 그렇지 않아.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.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쪽 하나가 녹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.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.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. 혼자라는 기억하니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.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. 사실이었어. 참 힘들었어. 하지만 거기서 나 포기하지 않았어.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이런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. 너희도 할 수 있어.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.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.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.